2019 KBS 연기대상 우수상 미니시리즈 퍼퓸 고원희. 향수를 뿌리면 변신한다니 이게 무슨 스파이더맨이 긴장 당구는 소리냐고요. 저 모델 되고 싶어요. 취직시켜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동관세 무사. 닥터 프리즈너 권나라. 나이제 선생님도 저도 김서구 병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도 않는 흉터를 갖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너의 노래를 들려줘 김세정.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밟아버릴 거야. 알았어? 좀 자자. 네, 우리 그냥 사귈래요? 짝사랑 짝사랑. 조선로코 녹도전 김소현. 끊으면 잘하는 이것이 아무리 저 어린아이보다 중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빈껍데기라고. 저스티스 나나. 지금부터 불리한 진술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변호사를 왕창 선임할 수 있으세요. 넌 네 소원대로 이 모든 사건 전부 다 너 혼자 안고 가면 되는 거야. 평생 방에서 아름답게 싸울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사람 신혜선. 건방 떨지 마. 네가 춤에 대해 뭘 알아. 말이 안 움직여. 가져가요 다. 뭐든지 기쁘게 줄 수 있어. 99억의 여자 조여정. 99억. 왜 그랬어? 진짜 잘못했어. 지금껏 밟히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밟아야죠. 네, 후보에 오른 7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쟁쟁한 후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수상하실지 최다니엘 씨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2019 KBS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상. 자, 수상자는요? 두 분입니다. 김소연, 나나 축하드립니다. 조선로코 녹두전에서 동동주 역을 맡은 수상자 김소연 씨는 당찬 면모 속 아픈 과거를 품은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나나 씨는 저스티스에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열혈검사 서연아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연입니다. 일단 떨리네요, 되게. 제가 4년 전에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후아유란 작품으로 굉장히 배우로서 정말 시작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작품이어서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또 녹두전이란 작품으로 이렇게 좋은 상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너무 감사한 분들 많지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제 동윤 씨가 말씀 잘 해주시기도 했고 일단 녹두전을 찍으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연기를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촬영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즐거움이 되게 커서 연기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서 정말 좋은 스태프들,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이랑 함께 좋은 에너지 얻고 서로 대화하면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해서 감사드리는 게 너무 크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 얻게 해주시고 좋은 드라마에서 동주로 정말 좋은 삶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제 새해 올해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많으시고 또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족 정말 사랑하고 저희 회사 ENT 식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차분히 감사한 분들께 인사 전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저를 저스티스라는 작품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저희 좋은 감독님, 황승기 감독님, 정찬미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주셨던 손현주 선배님, 그리고 최진혁 선배님,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잠시만요. 제가 느꼈던 저희 저스티스 촬영 현장은 정말 서로가 배려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편안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은 감독님과 황승기 감독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감독님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큰 상을 받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한데요. 제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수많은 감정들과 그리고 부담감 또 책임감 가지고 작품으로서 발전된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